이게 하나씩 분리가 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상에 스쳐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좀 리포팅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제가 마누파품의 강남 전시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플라이블릭스턱의 협탁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성 가구는 일명 굿띠입니다. 굿띠. 굿띠. 마치 무슨 애완동물의 이름 같기도 한데 분석을 해보니까 굿 디자인의 준말이고 또 디귿자 형태의 어떤 그 형상을 딴 그러한 애칭이 아닐까.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 네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굿띠의 다양한 베리에이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현장에서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침대 옆에 이렇게 두 개를 올리니까 협탁을 대체한 2단 수납장이 됐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다양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침대 옆에 보니까 이렇게 벤치 형태로 두 개를 수평으로 나란히 놔서 벤치 형태로 활용하는 게 있고요. 활용되는 상황들이 어떤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지 매장 곳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TV다이가 있습니다. 자, TV다이가 두 개가 나란히 붙여서 거실장 형태를 띄웠고요.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2단으로 굿띠를 아래 위로 올려서 이렇게 또 수납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침대 옆에는 이 굿띠를 디귿자 형태를 세로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협탁으로 활용되면서 스탠드를 올려놨고요. 또 그 아래 조명을 켜놓으니까 또 아주 이채로운 그러한 조명 장치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옆에 놓고 스탠드를 겸한 협탁으로 활용되지만 또 이걸 옆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아주 안정감 있는 편안한 모습의 협탁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 6개를 매칭을 했네요. 자, 두 줄로 3단을 올린 굿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완전한 장식장, 수납장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갖춰놓고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한다면은 종전의 장식장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실용용품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중간에 있는 이 공간에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기능, 그러면서도 독특한 인테리어 감각을 연출해주는 이 기능성 가구, 굿띠. 활용되는 면을 볼수록 아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활용성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 전시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소파 사이에는 사이드 테이블이죠. 이 가운데 이렇게 굿띠를 세워서 매칭을 하니까 팔걸이 높이와 비슷해지면서 아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굿띠의 활용성은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옆에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세워놓으니까 협탁이 되면서 또 위에는 여러 가지 소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활용되는 사례들. 이렇게 길게 벤치 형태로 활용된 앞쪽에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테이블로 활용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것을 수평으로 세워서 보조 테이블로도 또 보조 의자로도 활용될 수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대체해서 이 굿띠를 4개를 매칭하니까 소파 테이블로 아주 넉넉한 소파 테이블로 활용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과 공간과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굿띠. 아, 볼수록 참 쓰임새가 다양하다. 이래서 실용가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마누파쿰이 아닐까. 마누파쿰 브랜드 컨셉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이 플라이블릭스턱을 대표하는 일명 굿띠라고 하는 기능성 가구입니다. 디귿자 형태, 너무도 이 활용성이 다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놓고 위에다가 쿠션을, 직사각 쿠션을 올리면은 편안한 스툴이 됩니다. 스툴이 되고 또 이걸 두 개 이상을 붙여놓으면은 벤치가 되겠죠. 자, 한쪽에 또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올려서 화장대로 활용되는 모습이 영상에 잡히고 있네요. 아, 이렇게 의자를 놓고 두 개를 아래 위로 쌓아놓으니까 이렇게 앙증맞은 화장대가 됐습니다. 자, 굿디의 베리에이션, 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쪽 공간에서 다양한 활용성을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벤치 형태로 일자로 연결하고 한쪽은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마치 사이드 테이블처럼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일자로 놓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아주 긴 벤치가 되겠죠. 그 모습을 한번 실장님 보여주세요. 저거를 마저 펼쳐놓으면 긴 형태의 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기본이겠죠. 이 굿디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장님 이게 사이즈 전체가 얼마나 나오는 거죠? 길이가? 14... 하나에 60cm인가요? 네. 아, 64, 24. 네. 2m 40. 네. 오, 2m 40이면은 뭐 여섯 사람도 앉을 수 있겠네요. 때에 따라서는 다섯 명 네. 이상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자 형태의 편안한 벤치가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를 세울 수도 있지만, 자, 이걸 한번 쏴볼까요? 마치 레고처럼, 예, 레고 블럭처럼 한번 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 두 개씩을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벤치가 수납장, 장식장 스타일의 수납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이 굿디를 활용하는 다양한 연출. 이것이 바로 펑셔널한 기능성 가구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은 아까 저희가 전시장에서 봤던 그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위쪽으로 수직으로 쌀 수가 있죠? 예,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1kg가 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무게를 달아봐야겠지만, 자, 이 모습이라면은 버티컬 구조에 하나의 비례감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직 형태의 장식장 구조가 되겠네요. 자, 이 공간 사이사이에다가 다양한 소품을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하면은 멋진 장식장으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저희가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은 한쪽은 자연스럽게 팔을 기댈 수 있고, 이것도 괜찮네요. 자, 이 모습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또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거. 우리 모델분이 더 이뻐서. 자,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놓고 가운데 하나를 올려서 사이드 테이블처럼 그렇게 활용합니다. 팔도 올려놓을 수 있고 양쪽에 앉아서 가운데에다가 커피잔을 놓으면은 커피 테이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혜진 씨가 가운데 있는 거를 옆으로 세워서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고 팔을 한번 올려볼까요? 팔걸이를 만들어볼까요? 여성분들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은 가벼운 무게감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구조지만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되겠죠. 팔걸이가 있는 벤치. 고정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혜진 씨가 들어서 한번 2단으로 쌓아보세요. 이게 이동이 과연 쉬운지. 예, 이게 여성분들이 들기도 무겁지 않다는 것을 이런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 자체가 또 너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올려놔도 쉽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활용 사례에서 수납장처럼 활용되는 사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길이가 60이고요. 높이가 350, 35cm죠. 35cm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모듈 방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블럭을 쌓거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능성 가구라는 거죠. 네.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야말로 레고 가구다, 블럭 가구다 그런 것을 아주 실감을 합니다. 이 생긴 모습을 보면은 다양한 이 각재가 이렇게 틈을 두고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된 소재는 플라이우드라고 하는 화판이죠. 예, 화판을 이렇게 잘라서 디귿자 형태의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문제는 이 부분이 결합되면서 구조적인 어떤 견고성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제가 올라가서 뛰어도 크게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요. 깍지 형태처럼 힘을 받는 거라서 예. 저게 한 판 한 판 들어가면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장이 서로 겹쳐 있어가지고 예. 강도도 훨씬 더 강력하게 돼 있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실장님 이거를 옆으로 세워서 네.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수평 형태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네. 아 잠깐만요. 네. 이 상태라면은 네. 벤치 앞에 테이블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혜진 씨 한번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저희 영상은 상당히 떨립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하나를 뭐로 세웠습니다. 자 세우니까 그대로 테이블이 되네요. 가볍게 이동을 해보시죠. 자, 이 테이블은 어느 위치에 쉽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도 손쉽게 이동을 시켜서 보조 테이블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실장님 한번 앉아보시죠. 제가 앉기에는 영상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는 앉는 용은 아닌데. 예. 걸터앉는 걸로. 이야, 이게 또 이렇게도 활용이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스탠드 의자라고 그러나요? 그? 네. 예, 스탠드 체어 같은 거. 실제로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쪽에 힘을 주면 여기는 힘을 못 받아서 아. 이쪽에 앞에만 걸터앉는 형태인데 예. 세워서는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말씀에 의한다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전혀 이 화판 소재지만 네. 결합 방식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3년 동안 많은 고객분들한테 팔려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하는 사례들은 어떤 사례가 가장 많습니까? 가장 처음에는 구매하시는 포인트는 소파 앞에 테이블 하나로 쓰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시다가 예. 한 3개월에서 5개월 되면 꼭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한 두 개씩 더 구매를 하시는 게 보통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하나를 쓸 때도 계속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움직이면서 사용하다 보니까는 어느 특별한 행동할 때는 꼭 거기에 있으면 이제 고정형이 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고정형으로 놓고 다른 것도 움직여서 사용하는 형태로 두세 개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실장님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동성도 좋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집안에서만 쓴다라는 생각보다 네. 자동차에 싣고 가서 캠핑 갈 때 네. 캠핑 장소에서 이걸 놓고 네. 뭐 요리대로 쓴다든지 또 벤치로도 쓴다든지 예, 플라이오드를 사용한 그런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요. 그리고 조형성입니다. 이 조형성은 비례인데 이 600과 350 그리고 깊이, 폭 그리고 중간중간에 틈이 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조형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세련된 감각을 연출해준다는 게 이 구띠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애칭이 구띠라고 하는데 굿 디자인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 와서 이 굿띠를 보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던 관점 그대로 상당히 쓸모가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성 가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